5% 있어. 이건 아까 나왔죠? 몇 퍼센트 할인입니까? 자, 이번 주말까지 평소보다 40% 할인입니다. It's 40% off the regular price until this weekend. 레귤러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규칙적인, 기억나요? 규칙적인 가격이니까 고정가라고, 그러니까 보통 레귤러 프라이스에 밑줄 쳐봐. 레귤러 프라이스는 고정가라고 그냥 합니다. 우리말로. 고정가. 규칙적인 가격으로. 레귤러 프라이스는 고정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정가보다 40% 할인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번 주말까지.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싸요? Really? Why are they so cheap? Why are they so cheap? cheap은 싸다는 뜻이니까. 우리 매장 열 번째 기념일이에요. It's the 10th anniversary of our market. 여기 애니버설이 이거 몇번 나왔는데 강세가 여기 와요. 애니버설. 애니버설이가 기념일이에요. 자, 이 밑에처럼 애니버서리가 기념일이에요. 강세 중요한 영어에서는 이걸 애니버서리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애니버서리. 이해가? 애니버서리. 우리 매장 열 번째 기념일이고. 그렇군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사면 좋겠는데. IBC, I could buy, all of them. 여기 could buy에다가 메모 쳐봐. could buy. could buy에다가 메모 메모.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IBC 다음에 이 IBC가 나오고는 그 다음에 가정법칙이 나와요. 가정법칙이 나오는데 보통 과거형이 나와요. 과거형. 가정법칙이 어려우면 IBC 다음에 과거형 이렇게 써놔. 알겠죠? 그래서 원만 한다면 좋겠는데, 그래서 캔의 과거형 퓨즈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 모두 살수 있다면 좋겠는데. 해석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이거 영작해볼까?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쓸까? 내가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응? IBC를 쓰겠지. 아이 헤드 그 다음에. 많은 돈이니까. Many money? 그렇지. I wish I had much money. 자, 찾았어요. I had much. 자, 써봐. 이거 중요한 거야. 자, 영어에서 돈은 머치 양으로 지급해. 양으로 지급하고 헤드 써요. 헤드를 쓸것 같은데 헤드를 쓰지 않아요. 자, 이거 써놔. I wish I had much money. 왜 그러냐면 현재 내가 돈이 없는 거지. 가정법 과거란 말이야. 가정법 과거에서는 과거형을 쓰는데, 내가 이러면 좋겠는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라.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이렇게 쓰게 해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단 말이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내가 부자라면 좋겠는데 해봅시다. 내가 부자라면 좋겠는데. 내가 부자라면.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쓸까? 일단 I wish 쓰겠지. 그 다음에 I를 쓰고 그 다음에 rich를 써. 여기다 뭘 써야 할까? 뭐를 써? I wish I were rich. I wish I were rich. 쓰세요. 이거 중요해요. I wish I were rich가 내가 부자라면 좋겠는데. I wish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좋겠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샀으면 좋겠는데, I wish I could buy all of them이고요. 저 남자는 방금 우리 가방의 7분의 1을 샀어요. The guy just bought. 방금 샀어요. One seventh of our old bag, all our bags죠. 자, one seventh 밑줄 쫙 쳐봐. One seventh 밑줄. 자, 그리고 써놔. 7분의 1이라는. 자, one seventh가 7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One seventh, 7분의 1. 그 사람이 샀어요. One seventh. 7분의 1. 뭐에? 우리의 가방들을. 자, 여기까지 해석됩니까? 원 세븐스를 샀어요. 그러니까 원 세븐스. 그 다음 가이는 보통 남자를 가리키는 거야. 가이, GUI잖아. 그러니까 이 가이는 남자. 보통 내, 남자를 가릴 때 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봐봐. 영어 서술을 아라비아 숫자를 표현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다르고 모두 같죠? 첫 번째 퍼스트, 두 번째 세컨, 세 번째 썰드, 네 번째부터는 TH를 붙이는 거야. 20이 넘어가면 21, 22, 23에서만 first, second, third를 붙이고 30, 40, 50은 같은 원리. 무슨 말 이해가죠? 21, 22, 21, 22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21번째 하면 되는 거. 21st, 맞지? 22번째, 22nd. 23번째, 23rd. 맞나요? 24번째, 24th.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거기 이제 IC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좀 설명하면 IC. IC는 자 봐봐. IC하고 INO의 차이점이 있어. 이거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복습이야. 어떤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다? 수호 알겠어? IC, INO. IC는 들어서 안다는 거. 들어서 아니 알다. INO는 듣기 이전에 안다. 자 이게 필기하네. 이게 IC, INO예요. 저 필기하세요. IC, INO. IC는 들어서 알다. INO는 듣기 이전에 알다. 예를 들어 철수가 이번에 시험에 1등 했어. 철수가 IC. 그래? 들어서 안다는 거야. INO 뭐야? 네가 말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어. INO, IC.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죠? IC는 들어서 아는 거고 INO는 듣기 이전에 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